야, 저기 네 방에 있는 거 저거 뭐야? 영어 막 써있던데. 아, 그거요? 아,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네. 잘 찾아오셨습니다. 아니, 저 효진 집에 잠깐 놀러 왔는데. 네. 아, 여기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. 근데 저기 가니까 영어로 막 써있는 거, 얘 컨텐츠에서 못 봤던 카드를 내가 봤거든. 비누 형이 오늘 또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, 지금 뭐 부랴부랴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. 아, 찍으려고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야? 나 온다고 해요? 원래는 혼자서 좀 깔려고 했거든요. 근데 또 귀한 분이 찾아오셨으니까. 아~ 귀한 컨텐츠, 귀한 카드를 도대체 제가 또 가져왔죠. 아, 귀한 카드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. 아, 이거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해. How are you? 그래, 그거 저거 뭔가 이상이 생긴 거. 나 이거 뭐야 이게, 나 처음 봐. 저 멀리 미국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카드입니다. 포켓몬 카드가 일본이랑 미국, 우리나라 이게 세 곳에서 제일 유명한 걸 아시죠? 알지. 거기 이제 미국에서 나온 신규 카드팩입니다. 야, 근데 박스 왜 이렇게 지저분해? 아니야. 이게 겉에만 이렇지 안에는 상당히 이쁩니다. 이게 영롱해요. 예. 우와, 야. 대박인 게 카드팩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. 우와. 근데 미국판은 전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판이랑 그 똑같이 가가지고 부클맥이랑 스타벅스가 따로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미국판은 요번에 부클맥이랑 요 스타벅스랑 합친 거래요, 이게. 아. 여기서 그래서 CHR이랑 그 스타벅스, 그 아르세우스랑 얘네들이 같이 나온다고. 난리 났네. 오늘 요 카드팩을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, 보면은. 이게 한 박스야? 이게 한 박스예요. 와, 미쳤다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가가 굉장히 비싸거든. 거의 한 20만원도 돼요. 한 박스에. 이거 한 박스.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박스 정도예요. 우와, 이거 하나가 네 박스래요, 여러분. 이거 하나가 네 박스 그런 볼륨이라서 엄청나죠? 아, 나 궁금하다. 야, 뭐 들어있는지. 어휴, 진짜 궁금하다. 빨리 까자. 근데 또 그냥 까면 재미가 없잖아요? 예. 네. 어허. 최근에 형님 또 포켓몬 카드 많이 까시고. 아, 뭐 좀 많이 까죠, 예. 어떻게, 뭐 금손축이 툭하세요? 아, 사실 저 도장깨기 하는 중이에요, 지금. 도장깨기를 한다고요? 가이아군. 저는 똥카츄도 뽑고. 똥카츄를 뽑았어? 예, 똥카츄도 뽑고. 저 진짜 무한다이노도 뽑았어요. 무한다이노도? 그것도 금색. 와, 아, 울트라레어. 네네, 울트라레어. 오케이, 그러면은 뭐 제 상대로서 나쁘지 않겠네요. 그래서 오늘 요 카드팩 도전을 해볼 건데 반반 나눠서 깔 겁니다. 예, 요, 여기서 저를 이기면 형님께 아주 귀한, 아마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드일 거예요. 아, 진짜? 그 카드를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. 오, 진짜?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? 나 안 줄 거야. 아, 괜찮아요. 이거. 아, 진짜? 그냥 준다고? 근데 뭐 도장 깨러 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이게 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. 오케이, 역시 근본을 아시는구만. 다이아몬드 선 귀한씨 빠밤. 골로 기회 드릴게요. 아, 골? 예, 반반 나눠서 하는 걸로 하죠. 골? 그래? 예, 네, 골. 어디? 나 여기 이쪽, 내 왼쪽 가운데 할게요. 오케이, 네, 오케이. 왼쪽. 저는 바로 요 아르세우스 팩에서. 예. 저는 리지아몽. 와, 나 이거 진짜 빨리 까보고 싶었어요. 예, 이분이 어떻게 까고. 좀 우리나라랑 다른 애. 팩이? 좋은 카드 나왔으면 어떡해요! 아니, 이게 완전 처음 보는 카드인데요? 근데 이게 카드 일러스트도 아예 처음 보는 모양이야. 아, 쟤 이름이 봤는데. 아,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아는 카드인데. 이름을 대충 우리가 한번 작명을 해보죠. 발토이. 발토이? 발토이라고 써있어. 아, 그래요? 얘는 안다! 미스테리. 라이츄. 대단해. 아, 뭐지? 라이츄. 아, 멀리서 봤을 때 라이츄로 보였어요. 우와, 잠깐만. 자, 마그마가 나왔는데. 이게 우와, 뭐야. 레어 카드가 이거 왜 이래, 모양이? 우와, 진짜 이쁘다. 아니,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일본판하고 미국판이 퀄리티가 제일 좋대요. 확실히 카드가 이게 달라, 재질도. 아마 뭐 미러 카드인가? 이거 그렇다고 하는데. 오, 이쁘다. 이거 되게 이쁘게 돼 있다. 자, 그러면 형님 동기부여를 위해서 도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멀리 뭐야? 일본에서 건너온 여성입니다. 일본에서 건너온 거야?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중한 카드예요. 아, 오케이. 알았어. 한번 진짜 보자마자 형님 깜짝 놀랄 거예요. 웬일이야? 왜 그러지? 아니, 레어 카드. 토르나도스?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이름을 모르니까. 도깨비로 합시다. 도깨비? 도깨비? 아니, 이게 저도 포켓몬 카드 모으다가 북미판 볼 때 영어로 이름이 써 있잖아요. 그러면은 얘 이름을 순간적으로 까먹어요. 이거 해피잖아. 이거 해피잖아. 뭐지? 삐삐 아니에요? 아, 삐삐구나. 진짜 삐삐잖아. 그지? 삐삐는 뭐야? 해피너스. 아, 해피너스 헷갈려. 어려워, 이거 외우기가. 영어 이름. 전혀 몰라. 그냥 그 이름을 알아야 돼. 자,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. 자, 이거 이제 공개할게요. 난리 날 거, 난리 날 거 보겠어. 봐봐. 야, 자, 이걸로 화면을 봐봐. 이게 여기서도 나오네. 저 다음. 아!
와! 미쳤다! 와! CSR! 다이아몬드 슛! 누굴 뽑아버리네? 진짜 빨리 넣어라, 빨리 넣어라. 얘 딴 소리 말고, 이거 침 튀긴다. 말하지 말고 넣어. 야, 이 정도면은 오늘 또 휴지가 선물 준비했다는데 가지고 갈만 하죠. 예, 예. 충분히 저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, 이제. 아니 근데 이거 보는데 카드 질이 확실히 다르다. 아니 이게 레어 카드들도 그렇고 카드 질이 확실히 좀 다른 게 카드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휘를 때도 느낌이 달라. 휘는 느낌이 그러네. 달라. 그러네.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있어. 여러분들 이거 카메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휠 때 한글판 국내 정발판은 종이 휘는 느낌이거든요. 이게 종이에요. 이게 한글판인데 한글판에 이게 좀 종이야 그냥 종이 같거든요. 근데 얘는 플라스틱이라서 봐봐요. 탄성이 달라. 얘는 딱 하면은 이게 휘어있잖아요. 그대로. 근데 얘는 쫙 펴져요. 쫙 펴져. 나 진짜 북미판으로 지금 바꿀까 해. 한글판 안 모으고. 이거 봐. 이만큼 구부려줘도 펴집니다. 일단은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미 다이아몬드 선 증명한 것 같고요. 그죠? 이게 네 박스 정도의 볼륨이니까 아마 CSR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? CSR 몇 개나 더 나오려나? 글쎄요. 한 두 개 정도는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오케이. 와 잠깐만 CSR 뭐야? 나왔는데 처음 본 것 같지? 처음 본 것 같은데? 오! 와! 짜잔! 엔테이도 나오네? 저는 이게 1세대, 2세대 예. 그 플레이한 아체로서 형님들 1세대, 2세대잖아요. 예. 2세대도 아세요? 아, 잘 몰라요. 2세대부터 잘 몰라요. 와 이거 엔테이 한국에서는 없는 카드래요. 한국에 와서 안 나오는 거다. 우와! 우와. 잠깐만 나는 왜 정작 나 주인은 한 개도 안 나와? 김순? 깜짝이야. 아 트레이너 카드긴 한데 이거는 좀 트레이너 카드 말이. 우와! 와 진짜 예쁘다 이거. 우와 나 한국에서 한 번도 못 봤어 그 카드. 마리의 프라이드인가? 이거 그 SR 카드가 아마 30만원에서 50만원 진짜? 와 이건데 이것 봐요. 와우 진짜 예뻐. 아 근데 나는 정작 한 개도 못 먹어서 지금 뭐야 또 왔어? 아니 뭐야 왜 왼쪽에 다 쏠려 있어. 자 여러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 플로첼 뭐야. 이거 아니고 뭐야? 아니에요. SR 카드. 아 이거 스타버스에 나오는 건데. 이거 괜찮은데? SR이잖아 그래도. SR이라서 트레이너도 나오네. 누구의 백업이에요? 누구의 백업? 아니 어쨌든 저 이거 스타버스도 그래서 갖고 싶었던 카드긴 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미국판으로 얻어버렸네? 영어판으로? 그 스타벅스에 나온 해당의 백업이라는 애고요. 어쨌든 SR 하나 나왔고 여기 왼쪽에서 다 나왔어요. 좀 지금 한 개도 안 나왔거든요?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? 뭐 내가 금손이니까 눈이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. 아니면 지금부터 뭐 왼쪽 오른쪽 바꾸시든지. 아닙니다. 저는 저의 길로 가겠습니다. 특일 하나만 주세요. 한 박스에 특일 말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건가요? 아니 너무 꽝인데 이거? 아 이게 따라큐가 끝인가 사실상? 오 진짜 우와 잠깐만 오 왜, 나왔다 왜, 나도 큰 거 왔어 나 5화 정도는 아닌데 일단 내가 볼게. 보여줄게. 꽝 카드기는 해요. 꽝 카드긴 한데 일단은 뭐 요거 레어로는 요거 나왔어요. 파오리 그리고 요거 트레이너 카드인데 아 가라레 친구들 가라레 친구들 다 있는 거 오, 요거 이게 근데 SR로 나왔어. 여기 SR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네 없을 꽝. 가라레 친구들이 좀 볼만했었어. 자 옵니다. 행돌이 있고 넣어서 제가 뭔가 빛나는 걸 봤거든요. 체련의 배려심. 체련의 배려심. 아 축하드려요. 예. 시리즈별로 다 나왔네. 너무 싫어. 해당의 백업에 체련의 캠프파이어까지. 네.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저도 없던 카드라. 아 그래 없던 카드 모으는 거는 중요한 거죠. 근데 미국판은 카드 퀄리티가 참 좋아서 이쁩니다. 이게 지문이라고 하죠. 예 이것도 상당히 짠짠짠짠짠짠짠짠 찌르꼬르가 지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난 전화팩이 할 거예요. 와 근데 이거 뭔가 되게 잘 나온다. 그러네. 뭔가 계속 나와요. 그러니까. 아니 보통 이거 한 팩에 이거 SR 카드 하나 나오면 끝이잖아요. 맞아. SR 카드 한 장 나오면 끝인데 지금 CHR도 나왔고 얘 HR 나왔고 아까 SR 나오지 않았나? SR도 많이 나왔죠 지금. 그러니까. CSR 하나 나왔고 난천의 팩이에 해당의 백업. 해당의 백업 SR 아니에요? 아 그러네. SR 카드가 두 장이나 있네. 네 개나 나왔어요. 우와 대박.
나머지는 뭐 망했네요. 아 맞네. 그럼 딱 네 장이 정배가 맞네요. 그러네. 네 박스 정도 가격이라서. 예. 아 그럼 똑같네요. 똑같네요. 그러면 잠깐만 이거 정산을 좀 해봅시다. 제가 이거 두 개를 뽑았고. 네. 아 저는 CSR 뽑은 것만으로도 끝났죠 뭐 제가. CSR을 하나 뽑으셨으니까. 심지어 따라큐입니다. 예, 네, 따라큐. 아, 따라큐 V. 아 근데 진짜 따라큐. 아,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.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따라큐. 따라큐랑 얘가 아세로라인데 아세로라 얘 둘이 세트가 참 그 분위기가 잘 어울려서 좋아하는 카드입니다. 아 근데 이걸 뽑아줬다? 이건 인정해야지, 그지? 인정하겠습니다. 오케이.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북미판 한번 까봤고요. 네. 뭐 구성은 상당히 이거 회자로운 것 같아요. 하나 딱 까면은 여러 가지 카드들을 다 볼 수가 있어서. 난 일단은 처음 보는 카드들이 되게 많기도 했었고, 그리고 일단은 이 레어 카드들의 퀄리티가 되게 높게 잘 나와가지고, 요런 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. 그러면은 오늘 최종 결과 인정하겠습니다. 오케이. 다이아몬드 손 인정. 디노님의 승리로.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. 일본에서 번거로운데. 한 달 걸려서 온 거예요. 한 달? 야. 내가 드려야 되나. 시간은 얘 금이라고 한 달이나 걸려서 온 거면 진짜 귀한 거네.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긴 한데. 그렇죠. 이거는 아 지금 뜯지 마시고. 왜? 집에 가서. 집에 가서? 네. 그 기대감. 이거 지금 제가 안 뜯고 미니공탄 거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. 알았어. 저도 지금 뭔 카드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. 일단은. 네 알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을게요. 네. 이렇게.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누입니다. 저기 어디야. 휴진에 가가지고 촬영하고 지금 막 여의정부 도착해가지고 사무실로 왔습니다. 네네. 아 힘들어 죽겠네요. 벌써 스포를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겼어요. 예, 제가 이기고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 받아왔습니다. 아 이거 뭘까? 우와 이거 뭐야? 오 1판인데? 일본에서 왔나봐 이거. 아 나 처음 보는데? 이 카드? 아예? 이거 뭔 카드예요? 엘셀 등급인데 이거 뭐야? 야 휴지야 이거 뭐야? 우와 야 이거 얼마냐? 이거 뭔 카드야? 이거 뭔 카드인지 아는 사람? 야 이거 봐봐. 오 나 아세로라 카드 중에 이렇게 생긴 걸 본 적이 없는데? 야 잠깐만. 야 잠깐만. 야 되게 비싼 거 같아. 되게 비싼 건가 봐. 야 되게 비싼 건가 봐. 잠깐만요. 잠깐 기다려봐. 아니 이게 한정판인가 봐. 당근에 안 나와요. 이거 진짜 비싼 건가 봐. 11만원? 11만원? 진짜로? 일본에 검색하니까 90만원에 나온다고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영접해야 되는 거야? 나 이거 영접해야 되는 거야? 잠깐만. 일단은 25주년 이거 비싼 슬리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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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예, 오늘 기분 좋아, 좋아. 기분 좋아, 좋아. 100만 원짜리 갔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스 129만 원 나이스. 아, 비누 형. 제가 선물로 드린 아제로라 카드는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. 형님 이렇게 해맑게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진짜 뿌듯합니다. 응? 그거 내가 30만 원 주고 사기당한 짭 카드야. 나도 하나 더 있어.